일본에서 최근 갑자기 몇 개월 동안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지진들에 대하여 그 원인이 인공지진 때문이라는 주장들이 또 SNS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에 대하여 인공지진이었다는 주장들이 있었는데 또 인공지진 주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과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 역시 인공지진이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폭발은 원전 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형 핵무기에 의한 폭발이라는 주장과 함께 핵공격을 실시한 것이 후쿠시마 원전 전반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기업 마그너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 전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3월 달에는 규모 4 이상의 지진이 작년에 2배 넘게 발생했는데 뚜렷한 원인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많고 평년의 2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지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본 서북지방까지 3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발생한 일본 교토 남부에서의 지진을 살펴보면 약 3개월간 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사실 인공지진에 대한 주장은 북한 핵실험 관련 북한의 인공지진에 대한 주장 역시도 SNS상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올 2월 14일 오후 2시 33분경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북북서 방향 36km 지역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지진에 대하여 한국의 기상청은 인공지진이 아닌 자연지진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은 지진파 증폭과 음파 감지 여부 등으로 구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일 전인 2월 11일에도 길주군 북북서쪽 40km 지역에서 진도 3.1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 지진도 자연지진으로 분석이 되었었습니다. 왜 계속하여 북한의 핵실험에 의한 인공지진이라는 주장이 SNS상에서 나오냐면 지진이 발생한 길주군은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퉁계리 핵실험장이 길주군에 소재했기 때문에 인공지진 주장이 아직도 나오는 이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풍계리 만탑산은 해발 고도 2100m의 고지대이며 토양층이 두꺼워 핵실험에 의한 충격에 견디기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백두산 화산 폭발 위험도 증가시킬 수 있기에 인공지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